자, 종격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종격은 특징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일간이 강해지면서 종하는 경우, 일간이 무기, 무기하면서 그냥 통근데 통근이 없어. 종격은 그 세력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종격은 그 세력을 따라가겠다. 세력을 어떤 세력이냐? 자, 강해지면서 만들 때는 첫째가 종강격이 있어요. 자, 강자 강해졌다 이 말이에요. 강한 쪽으로 간다. 자, 이거는 뭐로 강해지면서 가느냐? 인성. 인성으로서 이루어졌다. 인성. 일간이 강해지려면 인성이 생활하면 강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인성으로 갖기로. 그래서 인성월에 태어나서, 천간에, 인성이라면 편인도 되고 정인도 돼요. 네. 인성이 투관되어야 돼요. 천간에. 투관되고, 식상이 없고, 자, 있는 경우도 될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식상이 있으면 죽어버려야 돼, 지가, 식상. 아, 식상이 아니다. 재성. 인성을 극하는 재성. 재성이 없고, 지가 인성으로, 자기들, 인성으로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걸 깨고 들어오면 재성이 들어와서 자기 깨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종격은 무조건 그들만의 세상이야. 그들만의 세상. 인성이 없고 있어도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식상. 인성 자기가 극하는 식상. 내가 그걸 받든지 내가 그걸 하든지, 요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종격은. 식상도 없어야 된다. 딱, 식상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는 것도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그걸 하는 것도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단, 있으려면 죽어버려라.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 통근이 없어. 통근. 식상도 통근이 없어야 되고, 재성도 통근이 없어야 된다. 분이 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안 나온 게 뭐예요? 관사는 어떨까요? 관사는? 정관, 편관은 있어도 돼요. 왜? 관사의 인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거 편이야. 저거 편. 그죠? 그 다음에, 비거. 이것도 있어도 돼. 예.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그죠? 자, 요게 조건입니다. 자, 그럼 종격이 되냐, 안 되냐는 어디서 판단하냐. 월을 봐야 돼. 월을 항상. 인성월일 때 종강격이 되지. 인성월이 아닐 때는 종강격이 안 돼. 아무리 전끼리 막 세력을 이루고 있어도. 그때는 뭐냐? 일간이 강해지면서 만들어지는 종왕격이 될 수 있다. 자, 종왕격은 비거불에 태어나. 자, 인성불에 태어나도 종왕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인성월에 태어나가지고, 천간에 인성이 투관되버리면 종강격으로 가고, 예? 인성월 때,
정간에 인승이 투가 아니고 비급이 투가 됐다. 그러면은 이때는 종왕격으로 가도 된다. 정간에 비급이 투가 안 돼요. 그죠? 종방은 일간과 같은 놈끼리, 저끼리 그냥, 응? 같은 오행끼리. 이 일종의 아까 일행 덕기끼리 비슷한데, 예? 일행 덕기끼리는 아주 순수한 것이고, 예? 종방격하고, 아, 종왕격하고 일행 덕기끼리의 차이는 뭐냐? 일행 덕기끼리는 아주 순수한 그 자체고, 종왕격은 좀 덜 순수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급이 투가 안 되고, 뭐가 없어야 되겠어요? 관살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기를 극하는, 예? 그 다음에 재성이 있어도 안 되겠어요? 재성. 내가 극하는. 없고, 자, 있어도 무방할 때는 죽어버려야 된다, 이 두 개가. 예? 죽어버려야 된다. 예. 죽어버려야 된다. 자, 그러면 인성은 어떨까요? 인성은 괜찮겠죠? 예. 인성은 있어도 무방하고, 자, 그럼 식상은 어떨까? 식상은? 내가 일간이 전하는 식상이 강하면 안 되겠다. 약해. 조금 하나 정도 있는. 자, 요게 조건입니다. 일간이 무기하다는 건 뭐냐? 일간이 힘이 없어. 이제 그 다음에 뭐 무슨 계기 나오냐면 종강 다음에 종합부터 나오는 거예요. 종합부터 나왔죠? 종합격. 이건 아예 아자거든요. 그럼 아예 아자가 뭐야? 일간이 생한 게 식신상간 내 자식을 낳은 거잖아. 그죠? 예? 일간이 생한 것이 내 자식이야. 식신상관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종합격인데 내가 생을 했는데 전부 애들만 드글드글해. 식상만 드글드글해. 그러니까 뭐냐, 자식의 힘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내가 어머니로서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내 도장을 건네준 거예요. 도장 니들이 가져가서 너 마음대로 내 땅 팔아먹고 다 해라 하고 아예 내가 타치 안 하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거거든요. 종격은. 그게 일간이 무기. 일간이 통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식상울에 태어나야돼요. 식상울에 태어나가지고 천간에 식상투간. 자, 식상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인성이 자기를 깨고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죠? 인성. 그 다음에 식상이 자기가 극하는 관살.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일단 격이 생긴 때도 볼 수 있는데, 종합격이 생긴 때도 볼 수 있는데, 자, 조건은 일간이 통근처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간이 힘이 없어야 된다. 힘이 있으면 안 돼. 힘이 있으면 내 격을 돌려서 봐야 돼. 내 격을. 아, 무조건. 예, 무조건. 무조건이네. 예, 무조건이네. 예. 힘이 있으면 내 격으로 가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인성 간살이 종아, 나를 극하러 오는 인성이 오구나. 내가 극해야 되는 관살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인성, 관살. 재성. 재성. 재성은 자기가 생하는 거기 때문에, 예? 재성은 무방하나. 이것도 강하면 안 돼. 강하면 내 격으로 돌려서 가야 돼. 강하지 않아. 그냥 무방해야 돼. 이 정도. 원래는 똑같아. 종격은 딱 하나 딱 결판 지으면 그냥 원래는 똑같아. 자, 그럼 종체가 되겠죠. 종 재성으로 종한다 이거. 이 재성으로 태어나야 돼요. 재성으로.
자, 순간에 재성이 통한대. 지금 통한대. 자, 재성이 제일 힘들어하는 비겁. 비겁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재성이 극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인성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죠? 없어야 된다. 있다면 죽어야 된다. 그러면. 자, 그럼 재성이 생하는 관살은 무방하다. 이건 편관이 있어도 상관없어, 편관이 있어. 그래서 종재격에는 편관 괜찮습니다. 즉, 저걸 잘못 봐가지고 종재격을 종격으로 안 보고 재격으로 봐보면 재생살인데, 예? 재생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죠? 자,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면 종살격. 자, 이것도 역시 관살고래 태어나요. 관살고래. 관살고래 태어나고 천간에 반드시 편관이 통한대요. 편관. 천간에 편관이 통관이 안 되고 정관이 통한되면 그러면 종살격 안 됩니까? 종살격 안 됩니다. 종강격. 이 종강격은 없어. 그러니까 편관이 투관이 안 되고 정관만 있다. 사주 별로 안 좋아요. 거의 뭐 비리비리. 편관이 투관이 돼. 자, 그런데 관살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식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냥?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자기가 극해야 되는, 관살이 극해야 되는 비겁이 없어요. 비겁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관살이 생하는 인성은 어떠냐? 인성은 있어도 무방하다. 자, 이게 원칙. 종한다는 것은 그 기세를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일간이 나머지 왕성한,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왕성한 세력에다가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그 흐름을 따라가겠다. 예. 그래서 종격은, 종강격하고 종왕격은 일간이 힘이 있고 유기하고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우면서 종하지만 종강격과 종왕격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간이 힘이 있거나 유기하거나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우면 종격의 파격이므로 내격으로 감량하라. 자, 여기서 아까 인성이 있어도 되는 게 종제격, 여기 종살격에서 종살께서 인성이 이게 강해버리면요. 강해버리면 이게, 예? 일간이 힘이 있는 거, 힘이 생겨버리거든? 예? 그죠? 네. 일간이 힘이 없어야 되는 경기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힘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인성이 강하면 안 돼, 이거. 일간 내격으로 가야 됩니다. 예. 자, 여기서 인성은 없어야 된다는 거, 이거 나와있죠. 여기 인성 없어야 되고, 여기도 인성이 없어야 되는데, 종살경만, 예. 이게 강해지면 인성이 강해지면 안 된다. 자, 종격은 양일간은 길을 따르고 음일간은 세력을 따라가기 때문에 종격을 판단할 때 이 원칙을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자, 병화일간이 진월에 태어나면 진월에 태어나가지고 일간이 통거체가 하나도 없어도 병화일간이 진월은 종격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양다는 기를 따르는 거예요. 기. 기셰. 따르고 음가는 세력을 따릅니다. 아, 되게 어렵다. 자, 기세라는 말은 뭐냐면 갑자기 어려워졌다. 이거는 형이 상학적인 개념이에요. 세력은 물질이에요. 이거는 정신이에요. 개마일관이 진열이 지면에 통고치가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왜 종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정신을 따라야 돼요. 진열 다음에 무슨 월이에요? 4월이죠. 4월이 뭐냐면 다음 달에 지금 자기가 병화일관이 다음 달에 지금 자기 근록이 들어와. 근록이 자기가 통고치가 하나도 없어도 다음 달에 내 근록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종 못하겠다 이거야. 종 못하겠다 이거야. 예? 이게 양간이에요. 임수일간이 소로리에 태어나서 예? 통관이 하나도 없어. 이거 종 안 돼. 왜? 다음 달에 해월 자기 근록이 들어와. 근록이 끊기는 거야. 종 안 하겠다. 그래서 이걸 잘못 보면은 종격이라고 생각했는데 흐지퍼 흐지퍼. 그건 아닌데. 예? 뭐가 그게? 아니 다음 해 걸록이 들어오면 다음 해의 운세고. 다음 해가 아니고. 그럼. 다음 달에 술을 다음에 해월이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자기 근록이 들어와. 아, 버틴다 이거. 다음 해는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남자들은 지뿔 뭐 별것도 아니면서 좀 이 자존심 같은 게 있듯이 이 양간이 그에 해당되고 이 음간은 이 여자야. 여자는 당장 내 눈앞에 딱 그게 중요하지 뭐 강한 얘기 없이 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음간은 세력을 따라가. 자기 통번이 통번할 때가 있냐 없냐 그걸 따라가지.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장생지가 6월 6일이에요 정화가 통번을 할 수 있어? 못해요. 통번 안 돼. 그래서 이거 버려버려 그냥. 내 장생이면 뭐하냐고. 내가 다리도 하나 뻗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필요 없다 이거야. 필요 없다. 차라리 술을 있는데 쫙 통원합니다. 이걸 따라가야지. 이거 안 따라가. 장생이라고. 응? 안 따라가. 그래서 종격을 판단할 때 양간이냐 음간은 신경 쓸 거 없어. 음간은 유기했냐 아니냐 그걸로서 그냥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 양간일 경우에는 요런 병화일간이 진월 임수일간이 술월이 해당될 때는 이놈들은 종 안 한다고 딱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통고처가 하나도 없고 지 혼자 혈혈 단신 혼자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새끼들은 절대 안 따라가. 요 새끼들은 그냥 딱 지 자존심을 잘 내세우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종격을 보지 말고 이럴 경우는 내격으로 판단해서 진월하고 해월만. 예예. 진월하고 수월. 수월. 예. 임수가 수월. 병화가 진월. 예. 두 케이스. 예예예. 또 간목이 축월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다음에 인월이잖아. 경금도. 자, 경금도. 경금도 마찬가지. 경금도 미담의 신월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해당됩니다. 아,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딱 두셔야 돼. 이걸, 이 원리를 염두에 안 두시면은 자칫하면 실수. 자, 큰 틀에서는 이렇게 가고, 자, 그래서 그 얘기가요. 그래서 양일간은 통근하지 않아도 태어나는 월이 기운을 미치며 종하는 것을 끌이지만 음일간은 세력을 따라가기 때문에 통근은 우선으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일간은 종하기가 쉬운 반면에 양일간은 세력이 없어도 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우시고 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이 4월에 태어나서 삼합을 이루어도 장생지지만 종하기 힘들어요. 경금일간이 4월이면 뭐 통근하네. 그러니까 뭐 신금일간은 상황에 따라서 종하기 쉽다. 임자의 임진에 병신의 임진. 자, 이 경우에 보세요. 이 신자진 수국을 해가지고 난리 났어. 이게 종살격이에요. 종살격. 이 사주를 종살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예? 종살로 봐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진을 이기 때문에 안 돼. 진을 이 종하면 안 돼. 어떻게? 그러면 진을인데 종살격 박격이야. 그냥 편강격이야. 편강격인데 편강이 엄청 강해. 그럼 이런 사람들은 대운에서 저 제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일찍 죽어버려 그냥 얼른. 이거는 일종의 아까 일행득기객 중에 오술 화국을 해가지고 이게 종 염상격에 거의 유사합니다. 염상격에 유사한데 병화가 아까 병화가 염상격이 되려면 4, 5 미월이나 화국의 장생지 인월에 태어나야지 술은 염상격이 얘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병화가 소를 했다면 지금 묘지에 들어가 버렸어, 묘지에. 그래서 염상격 파격이. 그래서 이런 상황, 이런 거는 염상격을 보지 않고, 화가 강한 종. 아까 염상격이 설명하니까 그랬어. 종강격을 봐요. 자, 종강격은 인성월에 태어나 인성이 천간에 초관되고, 지지의 인성이 삼합이나 방부를 이루었을 경우에 해당되고요. 천간만 쓰는 지지는 모든 게 해당해요. 지지. 지지는 이 격에 맞는 삼합이나 방부를 형성해요. 자, 재성이 있어 인성을 파극하면 거기 종강격이라고 했는데 종강으로 바꾸세요. 종강격의 파격임으로 일단 일반 내격으로 감행한다. 이 격은 조우를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데 조우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 반면 조우가 이루지 못하면 좋지 않다. 이 격은 신강해지는 인성과 비급운이 좋고 아까 다 설명했던 인성과 비공이 좋고 인성을 생하는 간산운도 나쁘지 않고 그러나 식상운은 여차에 모순되었죠. 그리고 인성을 극하는
식상도 여차하면서 썼다가 아니고 식상은 나쁘다. 식상은 나쁘다고 썼어요. 자, 지금 인성으로 태어나다가 인성이 통안에 안 됐어, 사실은. 이사주는. 안 됐는데, 제왕지가 내기가 조금 이 정도면 이걸 이미 투관해서 올랐다고 할게. 자, 인성과 관살은 서로 상생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살이 있어도 아무 상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는 종강격, 인성을 가지고 이 정화가 통건이 없잖아. 정화가 통건 되면 안 돼. 하나 더 있는 거, 이건 하나 더 있는 건 상관없는데, 지지에 이게 힘이 있으면 안 된다. 자, 종합격. 일간이 종합격이 있잖아. 비겁이 태어나가고 비겁이 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비겁을 누르는 관살 재성이 있으면 안 된다. 없어야 된다. 이것도 조호를 좀 따져봐야 돼요. 조호가 잘 어울리면 좋은 반면, 조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든 삶을 삽니다. 이 격은 비겁의 기운을 유통시키는 식상운은 나쁘진 않아요. 종황격은 자기가 신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해지는 인성운과 비겁운이 좋고, 자, 식상을 쓴다면, 식상을 쓰고 있는데 인성이 오면 안 좋아요. 서로 다투기 때문에 안 좋고, 인성을 쓰고 있는데도 식상운도 안 좋아요. 서로 다투기 때문에. 그래서 식상과 인성은 다 같이 쓸 수 없다. 자, 식상이 있어서 이를 치용한다면 식상이 통관작용을 하므로 재성운의 극흉을 면할 수 있다 했는데, 통관보다는 종격도요, 종격도 합을 해가지고, 이 그들만의 세상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되거든. 그래서, 그들만의 세상을 깨로 들어왔는데, 그게 합이 돼가지고 묶여버리면, 들어온 놈이 묶여버리면 괜찮아요. 그런 운은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운은 다 나쁩니다. 그러면 종격은 들어오는 운이 하나도 힘이 없어. 하나도. 어? 들어오는 운이 힘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도 힘이 없어도 그들만의 세상을 건드리고 들어오는 이 자체에서 난리가 나. 그 밑에 인성이 있어 이를 지용한다면 그건 다 지워버렸어. 지용한다면 관살 운동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인성이 관살의 힘을 빼내기 때문이다. 그거 지우세요, 다. 자, 간복이 묘월에 태어나서, 저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양인격 같은데, 이게 전부 해묘, 목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일종의 복지인수로 봐도 돼요. 일종의. 쭉 개수까지 도와주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종황이 비겁이 강해졌어. 자, 그 뒤에 종강격에 해당된다는 게 아니고 종왕으로 고치세요. 그 쓰면서도 종왕하고 종강하고 헷갈려. 자, 종합격. 종합격은 식상월에 태어나서 식상이 천간에 투관되고 지지의 식상의 서막국이나 방국을 이루거나 지지 모두가 이 원칙은 똑같습니다. 종합격은 상관보다는 식신이 천간에 투관되는 게 더 좋아요. 왜? 둘 다 투관돼도 돼.
둘 다 태운되는 경우 많은데 식신이 통한되면 훨씬 좋다. 왜? 길격이니까. 길한 우리가 길신이 통한되는 게 흉신이 통한되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좋다. 자, 개수가 묘월에 태어나가지고 이게 종합격이 형성되고 을목이 투관돼 올라왔어. 종합격이 형성되는데 그러면 이 재성은 어떻게 되느냐? 크게는 상관없어. 왜? 지들끼리 서로 상생관계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사주는 또 내격으로 돌려본다면 식신격에 재성을 용신하는 사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개수 자체가 이 내격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개수 자체가 통근대 통근을 못 하고 있어. 지지 어디 통근? 그래서 이걸 종격으로 넘어. 네. 통근이 되면 내격으로 갖고 통근이 안 되면 종격으로 갖고. 그래서 이사주는 황의정성 사주라고 나와 있어요. 황의정성.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정화에 가는 축월에 태어나서, 일단은, 식신월에 태어나서, 식신월에. 그죠? 식신월에 태어나서, 재성이 많아. 그러면 이 경우는 종합격을 볼 수 있을까요? 말을 하시오. 선생님 어렵다고 하는데 선생님 말씀해 주셔야지. 아니 그냥 버티면 다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시죠.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다 죽겠는데 거기다 말을 하면 더 죽지. 빨리 말해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일간이 통근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 정화가 미토에 통근하고 있어요 여기. 네. 그래서 이 사주는 종격이 안 되고 시신이래. 그래서 이 사주는 식신격에 식신투재격 재성을 용신하는 사주입니다. 내격으로 가야 된다. 자, 을목일간의 경우 을목은 갑목이나 을목이랑 조혈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완벽하게 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종격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밑에 자, 지지에 지금 사오미 지금 화의 방구를 형성했어요. 그죠? 화의 방구를 형성해서 지금 을목이 5월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뭐예요? 예? 식신월에 태어나가지고 천간에 병정화 식신상관이 떠서, 예? 자, 그럼 이 사주는 종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하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을목이 지금 미토에 통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종격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이게. 통근하면 안 되죠. 예? 통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알겠네. 그래서 이 사주는 식신격이에요. 격은 식신격인데, 식상에 혼잡됐어요. 식상 혼잡. 자, 그럼 식신격으로 우리가 이제 옛날에 공부했던 예전에 공부했던 식신격으로 돌아가서 이 사주는 식신격에 성격됐을까요? 파격됐을까요?
물어만 보면 조용해. 갑자기 선생님 치고 들어오니까. 식신격이 삼각격이 아닙니까? 오우가. 을목이 오울이면. 병아리. 예? 이노슨 병아리. 정화가 통한테 돌아왔잖아요. 봉기가. 봉기가 통한테 돌아왔습니다. 봉기가 통한테 오면 이게 정화가 없으면 삼각격이고. 정화가 통한테 올라왔어. 네, 그럼 식신격인데. 식신격이 인생이 나타났어. 예? 파괴길까요? 성격일까요? 그 인성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자, 식신격의 성격 요인 중에 제가 국민의 가치들에서 갑을목이 사오미월에 태어나서 화가 치열하면 인성을 용신한다. 이유는 조부 때문이었어. 단, 여기서 인성이 강하면 안 돼요. 강하면. 그럼 이 개수가 어디다 통근해야지? 홀로 허당이거든? 허당일 때 쓰면 조부 때문에. 또 미치는데, 지금 개수가 하나. 그래서 성격이에요. 성격 됐습니다. 성격 됐는데 여자 사주거든. 시집 가기 힘들어. 왜? 너무 더워서? 그러면은 한. 자, 여기서 남편이 뭐예요? 경금이 남편 아니에요? 경금이나 혹은 신금이 남편에 해당되는데 경신금이 여기 와서 이제 녹아내리죠. 녹아내려. 경금, 신금 들어오면 아, 작살나. 경금, 신금이 남편인데요. 녹아내린다. 다 죽어버리겠네. 그렇지. 결혼하는 종종 남편이 다 죽어버리겠네. 그럼 어떻게 해, 이런 사람은? 결혼하지 말고. 또 도화가 엄청 강해. 이쯤 도화거든? 응? 누구였죠? 나는 사람 같네. 사회축신은 오화가 도하고 정화가 도하고 이게 있을 때는 사화도 도와 병화도 도와요. 네? 엄청 시기 강한 여자예요. 그럼 걸리면 그냥 삼순이가 그냥 죽는 거야. 선생님 그럼 병광세강 하면 되겠네. 그죠? 왜요? 그렇지. 뭐예요? 병강세는 구하기 힘들지. 어디서 구해요?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저런 분 있는데. 찍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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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혼하기 힘들어요. 경금, 신금이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어. 여기 성격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약사예요. 여기 성격돼도 여자 사주에 식상이 저렇게 드글드글 해버리면 힘들어. 선생님,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 할 수 있지. 열 번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내가 얘기했지. 그럼 못하냐고 그러겠어. 기대를 하고 있는, 물어보는데. 그럼 이미 너는 선생님 이미 정해놨을 거 아니야. 너 시집 못 간다 얘기를 참 하기 힘들잖아. 희망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갔다 안 갔다. 응? 요새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많죠. 그저께도 43살 문 여자가 상담을 왔는데 정관계의 인성 문제는 사주가 좋아. 아씨. 내가 결혼 안 했죠 그랬더니 안 했대. 정관격의 인성까지 있는데 왜 결혼 안 해? 그건 뭐냐면은 정관격의 정인을 용신하는 여자들은
자기가 뭔지 완벽하게 막 갖춰졌을 때 결혼을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 타이밍을 놓죠.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제 결혼해, 결혼. 어? 결혼이 최우선이다. 그러고 그냥. 그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냥 살면은 저 죽어서 올라가면 옆나대만한테 뼈매 맞고 완전 큰일 난다고.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도 생명을 죽고 떠나야 돼. 응? 직무유기. 지는 받을 거 다 받고, 응?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지, 이거. 그거는 도덕적 아래보다요. 도덕적 아래보다 훨씬 큰 죄예요. 응? 자, 종잣격. 자, 역시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 자, 종잣격은 정제가 통한다는 것보다 편제가 통한다는 게 더 좋겠다. 자, 종잣격 중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갑을목이 종제가 되려면, 예? 진열에 태어나면 종잣격 안 돼. 왜? 갑을목이 자기 몸에 통번 해버렸는데? 그쵸? 자, 추고는 또 인성의 기운이 강해, 인성. 그럼 추골에 인성이 생해주면, 인성이 강해가지고 일간을 생해주고 일간에 힘이 있으면 종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 진월에 태어나도 천간에 경금신금이 있어가지고 경금신금이 있으면은 종제로 볼 수 있어요. 일간이 유비해도 경금신금이 천간에 있으면 갑을목의 기운을 이미 얘네들이 제거를 했기 때문에 종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구성상 금의 기운이 강하지 않으면 종제가 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월도 역시 종제가 안 됩니다. 미월. 갑을목이 미토에 통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갑을목이 정제가 되려면 수를 정제돼요. 자, 축을도 좀 애매하긴 한데 축을 이 두월 외에는 거의 정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갑을목이 정제가 되려면 일간이 유기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 임수가 이대로 태어나면 이노술 삼합을 이뤘어요. 그 다음에 천간에 변화가 통한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살인 토가 통한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 종제로 봐요. 가. 자, 이 경우는 오화가 재성월에 태어나서 병화가 통한되고 비급 하나 있으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재성월 통하면 식상도 있고 해서 이거는 진종.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대운에서 있지 않습니까? 종재격에는 대운에서 관살로도 좋아요. 네? 정관도 괜찮고 편관도 괜찮아요. 자, 종재격에서는 편관도 용신한다. 편관은 아무 상관없다. 이걸 여러분이 연구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여잔데 신금대운에는 좋았을까요? 나빠질까요? 신금대운에 자 재성으로 태어나서 재성이 투관되고 올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식상이 있어가지고 현재를 보고 있어. 아무 상관없어. 여기 나지 기억이 잘 안 나. 자, 그럼 여기서 뭐예요? 신금이 여기서는 인성월이잖아. 인성. 인성이잖아. 인성월이 아니고. 예? 인성이 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종재격에 인성, 재성하고 다투는 인성이 있어도 안 되고, 인성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성은,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것이, 제가 극하는, 자기가 그걸, 재성을 극하는 비겁이 있어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인성이 대운에서 신금 대운이 맞어요. 그럼 이 경우에 신금 대운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인성이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된다며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성이 오면 안 됩니다. 오면 안 좋죠. 자, 종격을 볼 때 제일 조심해야 돼. 인성이 오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인데, 자, 인성이 내 사주에 넣어봤을 때 어땠을까? 넣으면 이 신금이 병하고 합을 해요. 자, 경금이 오면은 뇌하고 충을 하기 때문에 난리가 나요. 얘는 난리가 나는데 신금이 들어오면은 그냥 합을 하니까 충돌할 이유가 없잖아요. 충돌할 이유가, 그죠? 충돌을 안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상담을 할 때 내가 당신은 신대운에 남들은 어디 가면 물어보면 당신은 이때 큰일 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이때 괜찮아. 자기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 신대운. 경대운에는 난리가 난다. 같은 음량의 차이인데 경대운에는 난리가 난다. 이때 자궁 드러냈어. 예? 빈궁마마 됐어요. 예? 이 신금하고 경금 이렇게 차이 난다. 이게 변화가 이게 천간에 을목이 하나 있었다. 에? 을목이 하나 있어서 감옥 대신에 을목이 있다면 또 괜찮아요. 그렇죠. 을목 없으면 좋겠다. 자, 이 사주는 역행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이 경대운 다음에 뭔 대운이 왔냐면 기토대운이 와요. 기토대운. 그래서 내가 기토대운 전에 내하고 상담을 했는데 당신은 기토대운 오면은 또 한번 파란을 띄죠. 파란. 왜? 자, 기토대운이 오면은 여기서 관살이잖아요. 종재격에 관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또 여기 또 오면 합도 해. 왜 파란을 띕니다? 저 기토는 결국 저것도 정관이란 말이에요. 예? 종격에도 정관이 들어와가지고 묶여버리면 큰일 나. 특히 여자 사주의 종격이. 그래서 내가 이때 당신 남편과의 관계 안 좋습니다. 뭐, 자기가 직업이 없으니 직업이 없고 전업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이때 남편과의 관계 안 좋거나 안 그러면 관제, 그 다음에 소송, 예? 손재 이거 다 들어간다 내가. 어? 보시면. 그래도 남편과의 관계 안 좋다는 게 이 사람이 내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내 인생의 최대의 선물이 남편이래. 아이고. 인생 최대의 선물이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당신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내 말 믿겠어요? 이때 딱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지. 얘한테 선생님 우리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문자 와서 빨리 이혼하고 막 시집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당신은 그 남편하고 헤어지면 죽었다 깨나도 그런 남편 못 만난다. 참아라. 근데 지금 막 워낙 서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힘든 상황. 자, 종살격. 아까 다 설명드린 내용인데 지워야 될 게 있어요. 그 뒤쪽에 보면 이 격은 재성운과 간사운이 가장 좋고 식상운과 비보분은 가장 풍화라고 했어요. 인성은 잘 감면을 해야 되는데 일간이 생조와서 일간이 힘을 얻는 행복이라면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흉하고 단 식신상간이 있어가지고 관사를 극하고 있을 땐 인성운이 도리어 좋습니다. 근데 인성 일단 강해버리면 일간을 생활해서 일간이 힘이 생기기 때문에 안 돼요. 또한 인성이 일간을 생조하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뒤에 있죠. 그거 다 지우고 있어요. 인성 일간이 생조하면서부터요? 생조하지 않고 관사의 기운을 유통시키는 구조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은 거 다 지우고 있어요. 예, 식상이. 종상 끼는 식상원이 가장 흉하다.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살려놓고, 예. 그건 앞에 몇번 설명한 거 한번 더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여지 없는 종살기입니다. 그러나 비견이 있어가지고 조금 격이 떨어지긴 해도 그래도 여지 없는 종살기 없죠. 종살기가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여자 종살기 거의 이혼합니다. 거의 이혼. 그러니까 종격은 여자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할지 몰라도 그 개인 사생활은 좀 안 좋아. 저게 그러면 이혼하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해야지 되겠네, 선생님. 대체적으로 시집 안 가거나 아예 안 가고 안 가버리든가 시집을 어쨌든 가면 그 어쨌든 이혼. 시집은 가야 될 거 아니었어. 어쨌든 시집을 가서 애는 안 낳아야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네, 목적을 달성하고 최소한 이 세상에 온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애는 나라고 해야지. 아니 어쨌든 이간에 집게 하나 있어야지 그잖아요. 있고 없고 나이 먹어가지고 그 애가 속을 쓰기든 안 쓰기든 간에 나이 먹어가지고 행복지수가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여자 나이 먹어가지고 애도 없어봐. 남편도 없어봐.